시체를 볼 수가 있죠. 몰락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 방어막을 들었구만. 나를 카운터치기 위해서. 그럼 나 내가 무섭다는 증거니까 공격적인 모습으로 가야지. 도란 반지 가자. 형,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하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형 방송 보고 있어요. 축하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환영합니다. 어?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달라고? 너 아이디가 뭔데? KNG5623아 축하한! 축하한다. 축하한다. 진아님 감사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내가 땡겨질까 일부러? 오케이 구. 오케이 구. 오케이 구. 평타딜만 딱 넣는거지. W도 빨라진 다음에. 어때요 이 작전? 근데 1렙 때 이거 올리면 좀 그렇지 않나?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왜 골고루 때리나요? 아 이거 부모님의 어렸을 때 참교육 때문에 골고루 때릴 수밖에 없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은 이 골고루 때릴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항상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28살이 된 지금도 1렙 W 처음 봐요. 나도 처음 찍어봐. 우리가 참 오늘 방송에서 처음 경험하는 게 많네. 형 근육 키는 운동 좀 물어. 근데 여러분들 헬스 질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어만 보고 운동 안 할 거잖아요. 물어보지 맙시다. 자꾸 안 할 거면서 어? 물어보지 맙시다. 겨울 얼짱님 아니 얼짱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이 겨울이니까 여름을 위해 몸을 만들겠다. 못 만들어요. 그 만드는 사람들은 다 예전에 운동해가지고 어? 그 안에 다 이미 근육이 잡혀있는 사람들이고 운동 방법과 자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못 만듭니다. 여름까지 몸 만들기 힘들어요. 한 몸은 적어도 한 1년 반에서 2년은 하셔야 돼요. 운동은 못 만듭니다.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내가 괜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이 친구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만큼의 결과가 안 나가지고 너무 실망하면 어떡해. 제대로 알려줘야지. 참된 스승은 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건빵이 무슨 뜻인가요? 아 그 건빵을 비하의 의미로 비하하는 의미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빵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빵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이게 BJ 같은 경우에는 이 별사탕이거든요. 건빵이 없이는 맛이 날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 이로운 존재들. 그래서 이제 건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별풍선이 아니었어. 별사탕이었어. 별사탕이었는데 아프리카 운영자님들이 이빨 다 썩어가지고 별풍선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아셨죠? 유래를. 정말 다행이네요. 제대로 아셔가지고. 겨울 얼짱님 감사합니다. 좋아. 아프리카 운영자분들 중에서 미녀분들이 엄청 많더만. 응? 미인분들이. 왜 견제를 안 해요? 아 어머나 맞다. 어머나 내가 까먹고 있었네. 견제해야지 참. 좋아. 아군을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형 대포 왜 놓쳐요? 저 대포폰하고 대포통장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미 많은 대포를 확보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저는 W 전마예요. 그 화끈한 데미지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오케이 굿.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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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싱! 아 투애니온 누나들 감사합니다. 역시 오케이 겨울 얼창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산 것 같아요. 일단 집으로 가서 아 성배 준비해보죠. 성배를 준비해보죠.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신발보다는 지금은 그냥 딜올리기 위해서 요거 가는게 나을 것 같네. 그리고 어차피 체력 좀 채워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체력 물약까지 하나 사갑시다. 오케이. 송창동님, 별표신님, 본방가고팝님,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님께서 중계방에서 별명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다라방 누나가 나이가 엄청 많이 되셨습니다. 아마 서른 넘으셨을 거야. 별표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살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별님께서 별풍선 에로에게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게임 보여드리고 이렇게 많은 선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신 거니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별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좋아. 저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릴 건 없고 제가 쓰던 이태리 타월 드릴까요? 2년 동안 쓰던 건데. 왜냐면 이 팬분들은 그 자주 쓰던 애용품 같은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거 별론가? 그 좋은 점이 뭐냐면 2년간 썼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어? 뻣뻣함 그런 거 없어. 막 아프고 그런 거 쓰린 거 없어. 그게 왜 변태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태리 타월 주는 게 변태야? 너무 다들 야한 거 아니에요? 다들 보면 어? 12시만 되면 다 그렇게 변하더라. 아 얘 봐 변한 거 봐. 아 이 늑대 같은 놈 변한 거 봐. 이거 봐 이런 단위 갖고 꼭 이래. 오케이 나왔다. 이거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거리 조절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Q를 쓰면 순간적으로 피가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 조절을 해가지고 피 흡수 못하게 좀 제가 방지를 한 겁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구매하죠. 집에 가서 성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가 1265원이기 때문에 전혀 나올 턱이 없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악마의 마법소를 가면 되니까요. 갑니다. 찬영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은 대학교 때 별명 뭐였어요? 나 라푼젤. 머리가 길어서 라푼젤이었어. 찬영이님 중계방에서 별명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별님 고맙습니다. 중계방에 계신 분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 저 근데 막 그렇게 막 장발이 아니고요 드래곤 레이어 컷이었어요. 아시죠? 뒷머리 젖꼭지까지 오는 거. 어? 옆머리는 약간 구렛나루는 한 턱선까지 오고 앞머리는 약간 좀 어? 좀 약간 길고 샤기 컷 시절에 동방신기 유노 머리 그거야 그거. 뒷머리 젖꼭지까지. 좋아. 야, 이 사람들 진짜 젖꼭지 이런 말만 나오면 왜 이렇게 막 어? 서로 막 부끄러워하냐? 어? 엄마 수도 검침원 와가지고 잠시 수도 꼭지 좀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 어머 세상에 이런 변태 짜장 나가요. 막 그러겠네. 아, 이 친구들 이거
보면 생각이 좀 불손한 것 같아. 미야 미야 조심해. 좋아 좋아 밀어버리자 밀어버리자. 따라가지 못하니까 밀어버리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해물령 고등학교 들어갈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 분위기? 첫날에 10년 된 불알 친구처럼 친해지는 친구 있거든? 그 친구랑은 나중에 안 보게 돼. 원래 그래. 진정한 친구는 좀 한 학기 중반 때 만나게 돼. 그렇더라고. 찐빵 니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영이님께서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별풍선 50개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찐빵 니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친해진 대신에 그만큼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형이 해줄 말이 뭐냐면 너무 조바심 갖지 마. 어색하다고 해서 조바심 갖지 말고 진정으로 네가 어?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를 신중하게 만나길 바란다. 좋아. 집에 가서 저 살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가지 말자. 어이구 뭐야. 늑대가 왜 여기 있어? 이거 스틸한다. 이거 스틸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위험하다. 오리아나 위험하다. 오리아나 위험하다. 적당히 하거라니 감사합니다. 오빠 학창시절에 뒷자리였는데 저는 키가 큰 편이어서 항상 맨 뒷자리나 맨 뒷자리 바로 앞에 창문 쪽이었어요. 항상 운동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죠. 블루 달라 그래요 리신한테. 블루 블루 좀. 박춘자 짱짱님께서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런 우연이. 우리 엄마도 박춘자인데 이런 우연이. 우연이 아니라면 패드립 친거니까 그럼 안돼. 어? 그럼 그러겠지. 형 짱짱이란 말은 좋은 말 아닌가요? 누가 엄마한테 짱짱이라 그래.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누가 엄마한테 이마 짱짱이라 그래. 좋아. 우리 엄마 짱짱이야. 남의 엄마한테 이 녀석아. 남의 엄마한테. 누가 짱짱이냐 그러냐고. 우리 엄마한테는 그럴 수 있지. 어? 친하니까 엄마랑. 누가 남의 엄마한테 짱짱이라 그러냐고. 와딩 와딩 좋아. 엄마가 피부가 아직까지 짱짱하시다고? 이거 이거 빠삐 형님의 유머에 이거. 김불꽃 뜨거님께서 별풍선 아 1000개를 이런 세상에. 어? 이거는 제가 어? 리액션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이거 아주 큰 리액션 해야겠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빨라져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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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김 불꽃 뜨거님 제가 이거 진중하게 할 말씀 한 말씀 할 게 있는데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오셨죠? 에? 불꽃님 지금 오신 거 맞죠? 지금 오신 거 맞죠? 혹시 아까 뭐 오셔가지고 어? 다 보신 거 아니죠? 지금 오신 거 맞죠? 아 오늘 처음부터 봤어요? 아 그러면 재탕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저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탕하는 것만큼 비양심적인 행위인데.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그럼 하라고? 아 적당히 리액션 하라고?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적당히 해. 적당히? 알았어. 예 불꽃아! 언니 인형 언니인데? 너무 고맙다! 아 좋았다. 아 리액션 산뜻했어. 이거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안 쓰는 건데 잘했다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불꽃님 고맙습니다. 매우 흥분됩니다. 아 잼니 은지님님께서 내 스타일이에요 그 리액션 하시며 이거 리액션 특허권 팔겠습니다.
어? 술자리에서 이거 리액션으로 써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잼리 은진님께서 별풍선 LOL기를 이제 저분 거예요. 리액션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세상에 금방 승진하시겠네. 최연소 이사 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로 이사 가시거나. 잼리 은진님 감사합니다. 동화 조심하고. 어 착시 현상인가? 어 오케이. 어 구 어 3인 궁 좋았다. 칭찬점. 전 칭찬하면 더 자랑. 굿 이거 봐. 몰라 빡대가리들이야. 몰라. 내가 3명 맞춘지 4명 맞춘지 5명 맞춘지 모른다니까? 그냥 중간에서 공기팡 터지면 다 맞은 줄 알아. 봐봐. 모른다니까 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1인칭 시점에서, 아 1인칭이 아니고 3인칭 시점에서 거의 막 해설 중계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보는 거지 실제로 한타하는 사람들은 몰라. 1인궁인지 2인궁인지 몰라. 여러분들 제가 진짜 보겸이 형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보겸이 형이 빡대가리란 말을 진짜 좀 팀원들 싫어할 때 쓰다 보니까 의미가 퇴색됐는데 원래 빡대가리가 그게 아니야. 어? 원래 개구진 그런 되게 좀 개구장이 같은 그런 저거야. 빡대가리란 말이 막 요즘에 되게 너무 저거 됐어. 막 바론 패키 보겸형이 아 이 빡대가리 새끼 그러다 보니까 막 의미가 되게 안 좋게 변했네. 변질이 됐는데 그게 아니야. 빡대가리는 제가 원래 되게 좀 짓궂지만 뭔가 정이 있는 말로서 제가 합성한 겁니다. 빡하고 대가리하고 합성을 한 겁니다. 정말이야. 한결 내성발토님 빵팀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물령 보겸이형 그럼 아니야. 보겸이형 빡대가리라는 말 얼마나 많이 쓰는데. 내가 보겸이형 방송을 조금 보는 게 아니야. 엄청 많이 봐요. 빡대가리라는 말 얼마나 많이 쓰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저는요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 이 녀석 빡대가리군요 그랬어요. 제가 원조입니다. 아 아깝다. 쿵쿨이 마지막에 돈게 너무 아쉽다. 아 처음부터 돌았다면 이니시했을 텐데. 몰라 선의의 거짓말. 몰라 선의의 거짓말. 나서스 Q3초우님 감사합니다. 봐봐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 몰라 이런거 사실적으로 알려주면 그게 뭐 매너있고 우리팀이 그래 오리아나의 사실적 저 진실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러면 알려주는데 그게 아니야. 너무 솔직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여기서는 게임에서는 범키님 감사합니다. 아 뿡갱님께서 스티커 111개 주셨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이것도 못 보다니 머리로 유리창을 깨겠습니다. 벌 받아야 돼요. 아 좀 작네요. 더 크게 한번 더 깰게요. 아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머리야. 감사합니다 뿡갱님. 보호하고 여기서 궁극기 아직 쓰지 말고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 레오나가 끌려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구체 둔 상태에서 여기서 뒤로 이렇게 이동해주고 구체 이동시킨 상태에서 이동해주고 여기서 구체 이동시킨 상태에서 이동해주고 우리가 좀 뭐 해야 돼. 이대로 해선 안 돼. 문다 이빨 조심. 해파 대가리님 감사합니다. 트린한테 2주고 금 쓰세요. 알았어. 들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정확히 줄게요. 아직 지능각은 아니고요 8대16이면 거의 저희가 압도하고 있진 않지만 분위기는 괜찮아요. 와 전멸까지 빼버리네 이거. 굿 땡겨봐. 오케이.
아, 땡겨질라 그랬는데 일부러 못 땡겨졌네. 오케이, 밀자. 좋아 좋아. 2차 타건, 2차 타건까지, 2차까지 밀고 들어가자. 밀어주고. 아! 아! 뭐야! 뭐야! 이 멀티플레이는 뭐야? 나를 공을 매줘. 다시 던져야지. 너 정말 잘 모르는구나. 다시 던져줘야지. 일부러 공을 숨긴 뒤에 네가 나한테 패스하면서 너 피구 안 해봤니? 경비예요. 응. 오케이, 집으로 가자.